오미크론 요즘 난리죠? 이런 오미크론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코로나가 다시 터진다는데 이게 어떻게 선물일까요? 지난 26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가 보고되었는데요. 남아공에서는 오미크론이 벌써 우세종이 되었을 정도입니다. 기존에 높은 전파력으로 알려진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무려 500% 강한 전파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밀접 접촉자가 이미 100명이 넘었고 지역사회에 전파되었을 가능성도 크다는데요. 공기 중으로 쉽게 전파되고 기존에 접종한 백신이 오미크론에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엄청난 전파력을 가진 이 오미크론, 그래서 이게 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걸까요? 주목할 만한 사실은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중증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아공 오미크론을 최초로 보고한 의사는 현재까지 오미크론의 증상은 경미하다고 말하는데요. 몸살과 피로, 목 통증이 대부분이고 후각이나 미각을 잃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중 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바이러스 두 개가 동시에 나한테 감염될 수 없다는 건데요. 따라서 감기 같은 오미크론이 빠르게 전파돼버리면 기존에 우리가 아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파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어 코로나 종식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인 것이죠. 하지만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높으면 중증도가 반드시 낮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델타 바이러스가 알파보다 전파력은 높지만 치사율이 훨씬 약하다는 증거는 없고요. 젊은 층과 건강한 사람들의 증상이 경미하다고 해도 고령층과 기저질환자의 증상은 몇 주 정도 더 지켜봐야 합니다. 모든 것은 희망일 뿐 아직 확실한 것은 없고 불투명합니다. 빠르면 2-3주 안으로 정체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 기존처럼 개인 방역에 모두 힘쓰고 파이팅합시다. 영상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